여러분 안녕하세요, 준수입니다. 요즘 날이 점점 많이 풀리고 있더라고요. 가을이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데, 가을이 되면 우리가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게 뭡니까? 바로 맨투맨 그리고 후드죠. 최근에 제가 초심자 유인용 영상을 하나 올렸잖아요. 그거 다들 보셨죠? 근데 사실 제 구독자분들은 이런 뭐 기본템들은 다 있잖아요. 오늘은 캐주얼, 트렌디, 스포티, 스트릿, 빈티지, 밀리터리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별로 맨투맨 뭐 후드들을 한번 다 가지고 왔고, 스타일링까지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브랜드부터 한번 볼게요. 자, 첫 번째는 바로 비바 스튜디오입니다. 이번에 후드 디자인을 진짜 너무 예쁘게 잘 뽑았더라고요. 적당히 스트릿하면서 빈티지한 느낌의 이 프린팅, 컬러도 세 가지로 나왔는데 저는 이 브라운 컬러가 제일 예쁜 것 같고, 그 다음은 이 아이보리 컬러. 저는 뭐 이렇게 스트릿하게 한번 연출을 해봤는데 괜찮죠? 이렇게 스트릿 느낌 나는 버뮤다 팬츠에 하이킹화의 조합, 그 다음에 마무리로 스트릿 느낌 좀 잘 잡아주는 이 비니,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는데 이 정도면 뭐 저는 뭐 이 코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. 제가 브라운 이런 코디를 요즘에 많이 즐겨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스타일링을 해봤고, 아이보리는 그냥 좀 편하게 데님이랑 같이 연출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저는 이런 후드의 모자 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모자 각이 살아있냐 살아없느냐가 그 후드의 핏과 퀄리티랑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, 이거는 후드가 조금 힘이 없고 좀 얇아요. 그래서 이렇게 좀 각이 잡힌 듯한 탄탄한 느낌이 많이 없는 이런 후드가 좀 아쉬웠다. 근데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저는 뭐 자주 입을 것 같아요. 자, 다음은 빈티지 밀리터리 느낌 제대로 나는 맨투맨들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유니폼 브릿지 맨투맨이고 이번에 PPL로 진행하는 제품들인데 어때요? 예쁘죠? 밀리터리랑 빈티지 느낌 제대로 나는데, 가슴에 있는 이 로고가 뭐 어려 보이는 느낌 없이 데일리로 편하게 입기 좋은 그 정도의 느낌으로 잘 나왔고, 뭐 이런 밀리터리 느낌 나는 맨투맨들은 이렇게 생지 데님이랑 같이 연출하면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. 밑단을 이렇게 한두 번 정도 돌돌 말아서 가볍게 툭 입은 요 느낌으로 연출하기도 좋고, 신발 같은 경우에는 뭐 더비를 같이 가져도 되겠지만 저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 주고 싶어서 컨버스 한별로 한번 스타일링 해봤습니다. 지금 입은 이 네이비 컬러도 보면은 가볍게 뭐 버뮤다 팬츠 하나 딱 입어주고 거기에 모자 같은 거 하나 딱 뒤로 써서 한번 가볍게 연출을 해봤어요. 요 코디도 괜찮죠? 그리고 사이즈 팁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, 저는 전부 다 라지 사이즈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좀 살짝 세미 오버한 느낌이에요. 그래서 지금 저보다 이런 느낌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오버한 느낌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뭐 1업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른 디자인들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, 이렇게 카키 컬러의 맨투맨 이런 거 어떻게 입어야 되냐, 이런 카키라든지 올리브 이런 컬러들은 사실 이런 베이지 컬러의 팬츠와 조합하는 게 좀 되게 좋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연출하는 게 저는 제일 기본적인 정석 코디라고 볼 수가 있고, 여기에 뭐 더비라던가 뭐 뉴발란스 이런 거 많이들 신으시잖아요.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한 끗 다른 느낌 주고 싶어서 하이킹화로 한번 스타일링을 해봤어요. 이게 뭐 원단도 탄탄해서 편하게 입기 좋고,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입을 수가 있는, 그리고 이런 스티치가 포인트가 되는 이런 블랙 컬러도 있는데, 저는 블랙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버건디가 더 땡기더라고요. 이렇게 마찬가지로 레이어드 해주고 버뮤다 카고 팬츠로 연출을 한번 해봤어요. 이 버건디 컬러 되게 예쁘지 않아요? 쨍한 레드가 아니고 막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좀 톤 다운된 컬러라서 저는 사실 이렇게 가볍게 데일리로 입기 좋아 보이더라고요. 저는 뭐 아무래도 블랙보다는 딱 이렇게 컬러 들어간 이런 것들이 가져야 좀 재밌는 것 같아. 자, 그리고 다음 바로 렉토입니다. 렉토의 에센셜 라인 중에 LEGE 로고가 들어간 옷들이 있는데, 렉토에서 꾸준히 캐리오버로 나오는 제품들이에요.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옷들 중에선 가격대가 좀 제일 높은데, 그렇다고 또 막 렉토 치고는 그렇게 막 비싼 금액은 아닙니다. 근데 진짜 잘 나왔어요. 일단 이 후드부터 보여드리면, 전체적으로 좀 크롭한 기장감과 오버숄더한 느낌이 들어가 있고, 전체적으로 이 부분 디스가 들어있는 이런 디테일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. 좀 트렌디하면서 고급스러운, 막 연예인들이 편하게 사복으로 입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? 이 코디가 좀 그런 느낌인데, 이게 사실 레이어드를 그냥 흰티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그물 같은 이런 베스트로 같이 레이어드를 해서 훨씬 센스 있는 느낌으로 한번 연출을 해봤다. 그리고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뭐 그만큼 퀄리티도 너무 좋은데, 아까 제가 좀 모자의 중요성 말했었죠? 이렇게 모자가 힘이 있고 탄탄한 이런 원단이 들어가 있어서 흐물거리거나 뭐 축 처진 그런 느낌을 주지가 않고, 그리고 맨투맨도 한번 제가 다른 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,
샀는데 이것도 되게 괜찮더라고요. 맨투맨도 뭐 맨투맨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데 이거 되게 예쁘죠? 이거 코디가 어쩌다 보니까 또 렉토 풀착으로 한번 입어봤는데 마찬가지로 좀 크롭한 기장감이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맨투맨은 비스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.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게 입을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맨투맨은 11만원대니까 사실 이 정도면 진짜 가격 괜찮은 거거든요. 자, 요즘 이렇게 풋볼티 되게 많이 보이죠. 그래서 이런 풋볼티 스타일링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스페이드클럽 서울에서 나온 풋볼 맨투맨이에요. 근데 이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이게 저랑도 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사실 이게 풋볼티 느낌으로 나온 거라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맨투맨 느낌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. 폴리에스터 100%로 나온 거거든요. 그래서 얇으면서 좀 스포티한 그런 원단, 진짜 풋볼티 같은 느낌이어서 당장 뭐 지금 입기에도 좋고 제가 실제로 어제랑 오늘 입고 돌아다녔는데 막 덥진 않더라고요. 그리고 이런 풋볼티가 보통 반바지랑 좀 잘 어울리는데 그래서 저도 버뮤다 팬츠랑 같이 한번 연출을 해봤어요.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좀 반짝반짝거리는 요 신발이랑 그다음 모자 이렇게 같이 한번 매치를 해주면 코디 끝입니다.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 컬러가 되게 예쁘더라고. 근데 지금 품절인데 핑크는 제 입고 안 한다? 자, 마지막은 스트릿 느낌 빵내는 힙한 후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법한 그레일즈에서 나온 후드인데 진짜 로고라던가 프린팅이 들어가지 않은 후드 중에서 되게 힙하고 멋진 후드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좀 많이 찾아봤는데 그레일즈에서 나온 요거만한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작년에 나온 뭐 제품이긴 하지만 올해도 좀 충분히 입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 저는 사실 인기가 제일 많을 것 같은 컬러가 블랙이라던가 뭐 이런 그레이 컬러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사실 뭐 둘 다 입기에도 좋은 컬러고 실제로 봤을 때도 잘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컬러로 한번 스타일링을 해봤어요. 근데 블랙이라고 다 막 올블랙으로 코디하고 이런 건 솔직히 좀 뻔하잖아요. 그래서 블랙에 브라운을 좀 섞은 이런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다. 레이어드는 필수지만 이런 코디에는 사실 흰색으로 레이어드하는 것보다는 차콜같이 좀 어두운 컬러, 차콜이라던가 블랙 이런 걸로 레이어드를 해줘서 그 무드를 이어주게끔 한번 연출을 해봤고 모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뒤로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쓰고 그 위에 후드를 이렇게 뒤집어 쓰는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하는 방법도 있다. 후드도 되게 좀 깊게 많이 나왔죠. 그리고 이게 요 목 부분이 다 스냅으로 단추가 들어가 있어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잠가버릴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다 풀거나 아니면 하나 정도만 잠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양쪽에 크게 주머니도 들어가 있고 파일도 되게 길게 나왔어요.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링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가격대가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퀄리티도 그만큼 좀 되게 좋은 편이에요. 자,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스타일별 후드랑 맨투맨 한번 쭉 보여드렸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린 스타일링만 참고로 하셔도 뻔하지 않고 한끗 다른 그런 스타일링으로 연출이 가능하다. 저는 진짜 이번 스타일링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진짜.